말랐어요, 산 중에. 산 좀 힘들어? 어. 아침부터 찐 건나부리를 위해서 무당벌레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진짜 한 번 다쳐서 육아했어요. 오늘만도 하죠. 못 말라? 아, 삼촌 목이 조금 마르긴 해, 사실. 나은이가 주스 갖다 줄게. 진짜? 고생한 걸 아는 거죠. 삼촌 주스 많이 줄까? 어, 꽉 따라줘, 꽉. 삼촌 다 알겠어. 솔직히 둘까지는 내가 진짜 커버가 가능했거든? 셋은 진짜 쉽지 않다. 쉽지 않죠, 셋은? 쉽지 않죠. 아, 우리 형님 언제 오시는 거야? 그리고 왜 아빠는 안 와? 아, 형님 뭐 한번 맡겨놓으면 올 생각을 안 해. 제 생각에 살 거 다 사놓고 지금 현관 앞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. 나 간다. 우리가 갖고 오겠다고? 아, 찜질방에서 식혜 썼던 게 엊그제 같은데. 나 한 번 도와줄까? 괜찮아? 그래, 이 정도 갖고 올 수 있나 이지 뭐. 정말 많이 샀다 나은아. 이거 애들 거, 이거 삼촌 거. 도넛 먹고 싶었잖아요. 어, 하루 종일. 아까부터 먹고 노래 불렀어요. 그래 맛있게 먹고 먹어봐. 그래 맛있게 먹고 먹어봐. 먹으면서. 마지막으로 다. 아니 이렇게 잘 먹는 아이인데 아빠 음식은 참 안 먹어요. 너무 맛있어. 광고 찍는 것 같아. 어머 진욱 깨버렸다. 얼마 안 잔 것 같은데. 아 진욱 깼다. 세상에. 어어 알았어. 어. 알았다. 어, 나은이랑 권우도 걱정돼서 왔네. 어, 그래도 안아주니까 또 그치네. 엄청 친해졌네요, 진짜. 진우가 구름 타고 오고 있습니다. 없는 게 없어. 네. 어, 그래, 잘 먹어. 궁금해? 자, 권우야, 그 풍선 날아갈 것 같아? 예. 신기하지? 풍선 신기하지? 쏟아지. 신기하지. 빈 컵만 넘어졌어. 자 조심히.